그마, 너 저기 추천 받겠다라고 지금 문자 왔는데, 자, 기술적 분석주가 있고, 저평가 종목,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 있어. 자, 둘다 올라갈 확률은 90%야. 그런데 끼 있는 종목,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주는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야. 적자 지속인데 끼가 있어. 그래서 반등 구간이 빨리 올 확률은 높아. 이 종목을 할 거냐? 아니면 재무구조가 좋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할 거냐? 형은 기술적 분석주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이미 수급이 붙은 종목으로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해라. 자, 아까제 이야기했던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인데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야.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인데 저기 막 그렇다고 고평가 종목은 아니야. 저평가 종목이야.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두 가지의 패턴이 있거든. 기술적 분석주는 영업이익은 여태까지 주가가 빠졌을 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하게 반영이 된 거지.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야. 자, 그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잡으면 걔네들은 빨리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다라고 보면 돼. 뭐 단기 손익이 일부 조금은 빠질 수는 있는데 별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회사의 재무구조도 좋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좋고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반등권이 올 수는 있어도 급등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야. 이런 종목이 오히려 좋아. 그리고 물려도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고. 자,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 기술적 분석주냐, 아니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저평가 종목, 그거를 할 거냐. 고민해보고, 아직 시간 여유 있어. 자, 기술적 분석주는 아까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뭐 빠른 시일 안에 아마 강한 반등이 올 확률이 높아. 두 종목 다. 자,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선택해라.